이거 뭐야? 남자가 세수하게 피는 뭐냐? 깔짝깔짝 대고 남자답게 푹푹 해봐. 어이구 푹푹.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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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군. 장군. 아이 빨리 닦아 빨리 닦아. 누나 왜 그래? 너 어디 아프냐? 엄마 나 변비인가 봐. 아이고 큰 병 걸렸구먼. 요즘 젊은 것도 밥 잘 안 먹어서 그래요. 고3들은 우리 이런 병 다 걸린단 말이야.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누가 너한테 맨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라니? 엄마처럼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해봐라. 화장실 가면 한 방이면 끝이지. 엄마는? 무슨 말을 못해. 아이고 아이고 참나. 그저 여자는 우리 엄마처럼 엉덩이가 퐁퐁하게 최고야. 아이고 그려. 퐁퐁퐁퐁. 아이고 우리 이쁘다. 승희 아버지. 아유 야 일어나요. 해가 춘천을 넘어가면서.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이고 어깨 그냥 팔이고 그냥 무릎이고 안 쑤시는 데가 없어. 아유. 당신이 뭔 일을 했다가 안 쑤시는 데가 없이요. 쎄가지라. 아이고 내 새끼. 영 몸이 안 좋아. 아이 저게 여보. 네. 나 좀 뭐 보약이라도 좀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보약 드시고 싶어요? 어. 그럼 밥을 먹어요. 밥. 밥이 보약이요. 이거 오늘 몸에서 끝내놔야 돼요. 예? 이거 아유 후딱 나와요. 아유. 정말이지 이거 그냥 찬바람이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아주 그냥 삼촌만. 삼순아, 우리도 서울 가네? 그래, 커피 좋아하고 나서 콩깍 콩깍 하는데. 언니는 삼촌 닮아가냐? 얼핏 타도 서울이네. 어찌 멸치가 참치의 뜻을 알겄냐? 뭐 저런 그지 똘마니 같은 게 다 있어. 근데 저기 바로 말로 만들던 그 폭주정 아니야? 어? 왜? 저요? 내 오토바이 멋있지? 탈래? 네. 진짜? 우리 시골은 어떻게 폭주정이라고 진짜? 야, 우리 시골은 폭주정 없을란 법이냐? 저거 봐! 시동도 안 걸리는 거지. 시동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너무 자요. 아이고 원재는 신랑이 잠을 또 안 재운다 그러면서. 아 일어나 이제 일어나. 근데요 요즘은 이상해요. 그냥 자요 신랑. 아이고 별일 나오네. 참 그냥 자지 그럼 뭐요? 그냥. 근데요 아줌마 저기 그런 약 없을까요? 왜 있잖아요. 자 왔어요 왔어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약 한번 먹어줘봐. 이 약 한번 딱 써보시면 푹 터진 신랑의 어깨가. 밤이면 밤마다 잠만 자던 신랑이 잠을 안 재워. 왜 안 재울까? 왜 안 재울까? 왜 안 재울까? 애들 기막어. 애들 기막어. 뭔 소리를 다 해. 아이고 참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기 계절 타나 보다. 보약을 한참 먹여봐. 보약이요? 응. 내가 전 한의원 알거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일순이 때문에 변비약제로 가야 되는데 같이 갈까? 그럴까요? 금방 준비하고 나올게. 잠깐만 기다려. 여기 잠깐. 에휴, 남들은 마을이다 뭐다 해서 살찐다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이건 난 보약 하나 못 먹고 마누라 등살에 이거 이렇게 말라만 가니. 아줌마 다리 아파서 더 못 가겠어요. 남편
그럼 뭐야 어떡하고? 남자 여자 나왔어! 정말로 예상해 하네. 저 아줌마 정말 너무 주책이다. 자기 쭈글쭈글하게 생긴 걸 생각해야지. 보약 지어준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나. 아이고 새댁 듣겄어. 말 조심해. 근데 아줌마 정말로 이 집 용하게 잘해요? 아 그럼. 이 집 보약 한참만 먹으면 남자들 몸이 쫙 틀려져. 그러면은 아줌마도 아저씨 한참 해드리세요. 아이고 새댁 못 되는 소리가 없어. 우리 그 애는 틀렸어. 보약으로는 안 돼요. 근데 새댁은 참 남편을 많이 사랑하나 보다. 왜요? 남편한테 보약 주워줄게. 남편 좋으라고 보약 먹이나요? 남자 보약 먹으면 여자가 좋으니까. 아이고, 금신아. 남이 들을까 무섭네. 아이고, 그죠? 남자는 여자는. 아유, 뭔 놈의 지지배가 그렇게 잔병이 많은지. 아이고, 엄마는 여지껏 살면서 변비 같은 거 한 번도 걸린 적 없고 그저 먹으면 빠르려. 삼촌. 응? 왜 고3이 되면 변비에 걸릴까? 그건 내 고2 때 학교를 그만둬서 잘 모르겠다. 삼촌. 어. 밥이 보약이라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건 사람들이 밥 안 먹을까 봐 만들어낸 얘기야. 기동아. 응? 나는 왜 여자들이 안 딸지? 그건 삼촌이 쥐뿔도 없어서 그래. 맞아. 기다리는 거야? 애들이 보면 소문 날 텐데. 에이, 오늘따라 기집애들인데 아무도 안 지나간다. 어쩌지?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응, 논에나 나가서 좀 쉴까 했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날 괴롭혀. 아이고 지겨운 애편 내 같은 일하고. 에이,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응? 이 냄새는 아닌데. 아니 이건 보약 아니야 보약. 이야 말은 그렇게 해도 내 몸 생각해 주는 거니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냄새가 아주 찍인다. 아주 거뜬해지는 것 같은데. 보약이다. 보약이요? 맞은 적이 없다. 나도 너 주고 싶지만은 네 누나 무서워서 못 주겠다. 아이 매양 저 누나 지금 없어요. 치사하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좀 나눠 먹고 그래야지. 에이 그래. 고마워요. 그래. 매양. 아 정말 치사하게 정말. 사람이지. 억울하면은 너도 돈 벌어서 사 먹어. 아. 어? 어? 이거 왜 그러냐? 아니, 어? 왜 그래? 부장님 나 부장님이야. 왜 그래요? 이거 몸이 왜 이렇게 벌떡벌떡하냐? 왜요? 힘이 솟아. 어? 야야. 어? 왜 그러냐? 어? 야. 어? 어? 다 먹었잖아. 제 타임 어때? 물 가져야지.
죽었네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떡한데 이거. 아이고. 때문에 더 죽겠어. 막둥아 쉬지. 아, 아이고, 아유, 매양 왜 그래요? 아유, 아, 예? 말 마라 말 마. 아유, 내 체질에 그 보약이 안 맞나 봐. 그냥 아주 줄줄이야 줄줄이. 아유, 왜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거 이랬다고 벌써 매가리가 삑 풀린겨? 남자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뭔 재미로 사는지 몰라. 이거. 아유, 치사하게 매형 정말. 나 흘릴 뻔했잖아요. 나도 아까 조금 흘렸어. 어머? 사랑이네. 야,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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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요? 네가 여기 있다 올라놨던 약 짜서 먹었냐? 무슨 약이야? 여보, 그 보약 내가 먹었다. 예? 먹긴 먹었는데 다시 속았어. 아, 그 약이 뭔 약인 줄 알고 드시오? 인순이 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약 적은 건데. 그럼. 설사야? 난 재탕에서 먹었지. 철딱성 약은. 아, 먹을 게 없어서 변비약을 먹어요? 변비약을? 어이구, 설사가 쫙쫙해라. 어이구. 당신 저리 안 가노? 당신이 보약 지워줬어 봐. 이런 일 없잖아. 남들은 다 보약 먹는다는데 나만. 아우! 잠깐만. 매양! 저 누가 불러요? 불러! 야, 야! 아이고, 자기 몸 하나는 끔찍이 여긴다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자고 돈 모으는 건데 내가 한턱 썼다. 남편 보약 먹으면 마누라가 좋아진다는 말도 있잖아. 아이고, 끔찍이여. 아가, 아가. 기둥이 아버지? 아, 왜? 벅에 좀 들어가 보시오. 아유, 말 시키지 마. 배 아픈데. 저 한약 올려놨으니까 약 먹으면 뭔가 뚫려지겠지. 아이고, 저 뚱땡이 저거 왜 저래? 남편 건강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면서 자식 새끼 변비로 죽을까 봐 또 약을 사왔네. 아이고, 아이.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일순아, 일순아. 아, 예. 일순아. 뭐예요 아빠? 어, 네 약이다. 아까는 미안했다. 아니 아빠. 네 엄마가 이거 큰맘 먹고 해온 거니까 뭐 쓰더라도 그냥 단숨에 쭉 들이켜. 자, 네. 기둥이 아버지, 일순이 뭔 약 먹는겨? 어, 일순이 변비약. 쭉 들이켜, 일순이. 옳지. 원래? 그 일순이 변비약이니까 당신 보약이요! 너? 내 보약? 그래요! 야, 스톱! 아니, 무슨 가르쳤잖아. 아니, 좀 흘리고라도 좀 먹지. 당신 무슨 보약,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안 되겠다. 너 좀, 뱉어봐. 아니, 다 먹었어요. 아니, 좀, 너 참고 있다, 뱉어봐. 여보, 좀 도와줘. 네가 힘쓰는 게 뭐 있다고 보여.